안녕하세요, 완빅입니다. 냥코트 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깼던 악마의 소용돌이 요거 리린을 해가지고 베리어 브레이크 성능이 얼마나 좋은가 요거 테스트를 했어야 되는데 테스트를 못해서 요걸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녹화를 했었는데 음성이 녹음이 안 돼서 다시 하는 거예요.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베리어 브레이크용으로는 아주 쓸만하다. 아, 지금 좀 특이한 애들이 들어가 있죠? 여기다 해놨죠. 쾌걸 달타냥. 지금 제가 가진 것 중에서 악마한테 빠른 딜을 쓸수 있는 애가 얘밖에 없어요. 악마 초대미 얘밖에 없기 때문에 쾌걸, 그것도 양산형으로 신나게 패줄 예정입니다. 요거를 양콤보까지 줄여서 더 패주면 더 신나긴 하겠는데, 그렇게 할까? 매즈가 걸리는 거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매즈가 좀두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리린, 뭐 이렇게 가도록 하죠. 양콤보를 써가지고 달타냥을 미친 듯이 뽑으면은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달타냥 양산형 스페셜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건 조금 참도록 하고요. 언제나 들어도 좋은 이게 미래편 우주편 노래인가요? 우주편 보스에 나오는 노래였나?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다고 합시다. 자, 벌써 돈은 3,900원이기 때문에 다 생겼고. 너무 밀고 나가지만 않으면 좋겠는데요. 어차피 벽이 이게 배리어가 부서지면은 그 순간 히트백이 되는 거 아닌가? 잘 모르겠지만. 자, 얘네를 죽이고 리엔을 뽑읍시다. 자, 매주 안 걸리죠. 방패가 있기 때문에. 뭐공 따고 뭐고 아무것도 안 걸려요, 기본적으로. 하지만 초대모로 맞아가지고 히트백 되는 것도 있고, 아, 자꾸 누가 미냐. 달타냥이 역시 세구만. 아, 이게 아닌데. 리린이 배리어를 부셔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배리어를 부수면 얘가 매즈에 걸릴 테니까, 악마가. 그러면 되게 라인 유지를 편안하게 할수 있는, 뭐 그런 시나리오로 가는 거죠. 일단 부셔졌나요? 걸리는 거 보니까 부셔졌구만. 자, 매주 잘 걸리죠? 벌써 히트백 됐고요. 저번에 한참 걸렸던 것 같은데 지금 차기 몇개 날아가죠? 4개 날아가나요? 둘, 셋, 넷, 다섯 개 날아가네. 그 정도면 견디기 힘들다는 거. 아이고, 긁혔어. 매주를 좀 부실한 놈을 가져와서 그런지 매즈가 100% 걸리질 않는군요. 하긴 악마 매즈가 몇개 없어. 루가족이나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 데려오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데려왔는데 그 달타냥이 긁힌다고 한 번에 죽질 않네. 그 정도면 됐지 뭐. 자,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에리어는 뭐 아주 잘 부셔져가지고 어플도 빠르구만. 근데 뭐 벨걸 시리즈가 다 쿨이 빠르니까. 매즈가 좀 제대로 제때제때 걸렸으면은 달타냥이 한 마리도 안 죽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어차피 고릴라한테 죽나? 하여튼 뭐 매즈가 걸리니까 진짜 별거 없군요. 매즈가 안 걸렸을 때는 조금 아 이런 느낌이구나, 그래서 방패를 들고 나왔구나, 이런 약간 쇼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방금 뭐 달타님 엄청 죽은 것 같은데 아니었나? 잘못 본것 같고. 이 고릴라가 생각보다 사거리가 기네. 달타님이 250인가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뚫고 들어온다고? 이거 왜안 끝나냐? 나 후렴이 긴거딱 질색인데. 아, 대포는 또뭐 이런 걸 가져왔지? 너무 빨리 끝난 거죠, 게임. 한 4분 정도 만에 끝났으니까. 아닌가? 3, 4분이면 한판 그냥 평균이긴 한데. 고릴라가 자꾸 달타냥을 때려가지고 좀 오래 걸렸네, 여기까지 오는데. 차라리 여기다 냥콤보 넣은 거 달타냥이나 신나게 뽑았으면 2분 안에 깨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도 매주는 걸리는 걸 봐야지. 자,
이렇게 해서 아이고 정체력 더럽게 맞네. 리린 세 마리나 나왔어.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뭐 악마 상대로는 아주 훌륭할 것 같아요. 엄강 메타기 때문에 엄강도 있고. 엄강 메타 이거 언제 손바닥 뒤집어질지 듯이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은 엄강 메타인 것 같아요. 초뎀 메타 지나서 엄강 메타로 슬슬 가고 있거든요. 초뎀이 안 먹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당분간은 쓸만할 것이다. 좀 있으면 또 악마 대왕이랑 본능이랑 우수수 추가되겠죠. 그때까지 뽕을 뽑아야 되는데 근데 문을 안 열어주고 있어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재기랄. 재밌게 없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